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제가 금요일 브리핑해드릴 종목은요. 이 대한전선 종목인데요. 대한전선 종목 브리핑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 알아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진행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저 박 기자. 자,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박 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이 대한전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13,620원으로 결국에는 14,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 마감이 좀 됐었는데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떨어지는 주가와 파란불 연연하셔야죠. 신경 쓸만한데요. 우리 모두 보고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매 동향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들 여태까지 담은 물량들이 더 많다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금요일날 기사가 나왔었죠. 그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자, 대한전선 미국에서 1900억 원 규모 수주를 했다라면서 기사가 나왔었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전선 전선이 미국에서 1900억 원 규모의 케이블 전력망 자재 수주에 성공을 했다. 대한전선은 미국의 판매법인인 TUSA가 미국 동부에서 19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다. 대한전선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서 올해 미국에서만 약 5200억 원의 신규 수주고를 올렸다. 이번 계약으로 대한전선은 북미 진출 이후 최대 기록인 2022년 연간 누적 수주액 4천억 원을 반년 만에 크게 넘어섰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미국 동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 전력망을 신규 전력망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에 138kV, 345kV급의 케이블과 접속재 등 초고압 전력망 자재 일체를 공급한다. 제가 대한전선의 재료로서 어떤 거 있다고 그랬어요? 자, 구리값 인상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망을 자, 새거 신규 전력망으로 생성을 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플러스적으로 AI 관련해서도 신규 인프라 구축 등등 이렇게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노후망 전력망을 신규 전력망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빗발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읽어보자면 미국의 지중 전력망은 50% 이상이 교체 시기인 40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발전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노후 전력망 교체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앞서 대한전선은 지난해 말 뉴욕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노후망 전력 교체 특허된 제품과 특허받은 신기술을 선보였다. 올해 3월에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약 1100억 원 규모의 노후 전력망 교체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자, 예를 들어서 노후 전력망 교체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할 전망이다 내지는 그럴 계획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확정적인 게 없고 사실상 계획은 세워놨어도 흐트러질 수 있는 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호재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라는 거고 대한전선 관계자는 업체 선정 시 기술, 품질, 안전성 등을 까다롭게 검증하는 미국에서 여러 전력청을 대상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 수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년간 북미 전력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자기매김해온 만큼 수출을 극대화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자,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한전선 자체만으로도 이 대한전선 기업 자체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은 더욱더 뚜렷해진다라는 거고 성장성이 뚜렷해지는 만큼 이 우리의 대한전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겠어요? 상당히 긍정적일 거고요. 긍정적인 만큼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13,000원대를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지금 13,620원으로 장마감이 됐고 여기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할 거다. 결국에는 여기가 추후에 봤을 땐 바닥 구간이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젯밤에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 아무래도 왜 매수하신 거예요? 이때 구리값 이슈로 구리값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호재다 싶으셔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자, 구리가 전선 제조 원가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90%를 차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선업계의 업황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상 전선주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전선
우선이고 잘은 전선주들도 다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구리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올라갈 거고, 매출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기사들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런 호재거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때 매수를 해서 좀 빠르게 매도를 해야겠다 싶으셔서 매수하신 주주분들 꽤 많다라고 제가 라이브 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사실상 우리 주주님들 그게 호재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다, 수익 본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두 노동수익 창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주식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때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뭐다? 기회다. 어떤 기회다?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지금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온 거라고 보면 돼요. 주주님들. 그렇죠? 자, 저한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제가 여기에 맞게끔 추가 매수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 현상 가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 현상 옆에다가 평단가 나는 예를 들어서 18,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8,000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정보 있으신 주주분들이라면 저한테 연락 안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선물은 갑자기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주주님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대한전선이 한진카를 인수했다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 1,000억 원에서 2-3천억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는 기업을 대한전선이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 미리 하셔서 매수하시면 얼마나 오를까요? 얼마나 수익 볼까요, 주주님들? 근데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하신 주주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198706번으로 금일 이현상이라고 남겨주시면 이거에 대해서도 오픈해드리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기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어떤 기사죠? 자, 대한전선 나이스 신용평가 등급 A로 상향을 했다. 자, 대한전선의 나이스 신용평가를 A로 부여를 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한국기업 평가 등에서 A-를 받은 이후 2년 만에 등급 상향이다. 기업 신용등급은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수익성 및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통상회사에서 대외 신도를 가늠하기 위해 진행을 한다. 대한전선은 호반그룹에 편입된 이후 안정적인 사업 및 재무 환경을 구축함에 따라서 기업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번 평가를 진행을 했다. 나심평은 이번 등급표의 배경으로 다양한 제품 구분에 기반한 사업 안전성, 지속적인 매출 확대 추세 및 안정적인 영업 수익성 큰 폭으로 개선된 재무 안전성 등을 꼽았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등급도 상향이 된 이유가 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 대한전선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한전선의 성장 가능성 높아지는 만큼 주가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좋은 호재예요. 지금 나온 건. 그럼에도 13,000원에 장마감 했다라고 해서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제일 많이 털고 나가는 물량이 어떤 물량인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왜요? 정보가 없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호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정신 못 차리고 13,000원에 장마감이 됐어. 그러면 이거 재료에 힘도 없고 상승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네? 싶으셔서 매도하신 주주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절대 물량 던지고 나가실 때 아닙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기사 이어서 보자면 아, 대한전선은 수십 년간의 납품 경험과 검증된 안전성, 운영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500kV 해적 케이블 등까지 제품군을 확대하는 과정이 있다며 다양한 제품군에 기반한 다변화된 수요처를 바탕으로 높은 사업 안전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국가의 전력청 및 전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매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동 가격 변동이 제품 판매 가격에 용이하게 반영되어서 영업 수익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고 설명을 했다. 실제로 대한전선의 순차익금은 2021년 4,567억 원에서 2024년 3월 말 기준 -3,995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부채 비율은 79.2% 순차익금 의존도는 -15.5%로 우수한 수준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결과론적으로 이 기사의 뜻이 뭐예요?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대한전선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중동, 유럽이라고 좀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유럽, 중동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압 케이블 기술과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 이 해외 생산을 거점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국가들 말고도 다른 해외 국가들로도 계속 해외 생산 거점을 넓혀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의 대한전선은 어떨까요?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대한전선 성장성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절대 털고내가는 구간 아닙니다, 주주님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끊기고 보신 우리 주주님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심차게 준비한 후속주고요. 보유기간은 2주 정도 바라보고 목표 수익률은 15%에서 20% 정도 바라보고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두 개의 종목 비만 치료제 관련주 종목 하나랑 그리고 따로 선별한 종목은 제가 원전 관련주로 인해서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로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두 개 추천드릴 예정인데 이 후속주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010-9119-8706번으로 금일 상한가 남겨주시면서 후속주면은 후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릴 거고 자 제2의 월급 만들기죠. 1개월에 4종목에서 5종목 추천드릴 예정이고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40%입니다. 단기 종목 한 종목 3일에서 5일 정도 그리고 그 외의 종목은 3, 4종목 정도 되겠네요. 열흘에서 14일 정도 보유할 예정이고요. 이것 또한 나는 관심 있다라고 하신다 면 상한가 옆에다가 월급이면은 월 내지는 월급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통방이죠. 제가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건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실 텐데요.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외부 업무가 없거나 영상 촬영 안 할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나머지 또는 주무시느라 못 보시는 주주분들이 많이 아쉽다고 하셔서 제가 이거는 서로 실시간으로 저랑 주주님들과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질문 가능한 소통방으로 개설을 했고요. 플러스로 여기다가는 저한테 그냥 궁금하셨던 거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 주주분들끼리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얻어가신 정보는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도 입장 원하시면 문자 주실 때 입장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항상 우리 주주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나요, 주주님들? 자 주주님들 저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주님들께 보다 나은 정보, 빠른 정보 전달드리는 저 박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저한테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하러 오고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진행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 끊임없이 하고 있는 저 박기자 더 화이팅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댓글 박기자 화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많이 덥고 폭염주의보라서 우리 주주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장마철이다 보니까 우산 필수로 챙기셔서 외출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